자, 반갑습니다. 그 메가 공무원에서 행정법과 헌법을 가르치는 김건우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팔로우엠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얼마 전에 국가직 9급 그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제 4월 2일에 이제 시험을 치는 걸로 됐는데, 지금 촬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5개월이 이제 남은 시점입니다. 그 아직 지방직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그 일정이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뭐 예년 같으면은 한 6월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땡겨진다고 하면 이제 5월 달에 있는데 시험이 이제 그 치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해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무리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매진을 하시면은 이제 모두 다 이제 합격을 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인강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강을 이제 그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인강을 들으면은 인강을 이제 들으나 마나다. 이제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인강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강을 이제 하루에 뭐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이제 듣는 것보다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나치게 이제 장기간 이렇게 이제 인강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인강을 들으면은요, 이게 들으나 마나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장기간 이렇게 이제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도 적어도 이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는 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동안에 이제 인강을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하루에 나는 이제 3시간 정도 듣겠다. 그래서 뭐 오전에는 이제 인강을 듣는 시간, 아니면 그 오후 시간이 괜찮으면 이제 오후에 한 이제 3시간에서 이제 4시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강을 듣겠다.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인강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전에도 듣고 이제 오후에도 듣고 이제 저녁에도 듣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시간은 긴데 이제 정작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남는 게 이제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은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으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들을 때 가장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집중을 잘 못하세요, 집중을.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제 1시간 뭐이 정도, 30분 이 정도는 이제 집중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멍 때리기 시작합니다. 멍 때리기 시작하고, 이 머릿속에는 잘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 강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는지 잘 모르게, 이제 시간이 막훅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들을 때는, 이 의식적으로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앞에서 떠들고 있는 강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집중력은 이제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이제 듣고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뭔가 좀좀 부지런하게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그 간단하게 이제 뭐 필기를 해가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말을 이제 받아 적으면서 이제 도식화를 이제 한번 해본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 교재를 또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 이제 이 해당되는 이제 지문들을 이제 기본서라든지 뭐 이런 기출 문제라든지 지문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하면서 이제 손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뭐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오감을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의식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 집중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중력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들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중간중간에 이제 이제 멍 때린다 아니면 이제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 가지고요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뒤로 가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마시고 무조건 앞으로만 이제 전진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뒤로 가 버릇하게 되면 이게 한번 그렇게 해 버릇하면은 계속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아 이게 놓쳤으니까 이제 다시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가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고 그다음에 이 플랜 B가 있다는 생각에 이제 집중력이 더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뒤로 가지 마시고 무조건 이제 앞으로만 계속 이제 전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즌이 아마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고 있는 시즌일 것 같은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 이제 앞으로만 이제 가야 되는 거지 뒤로 가서는 이제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진도를 이제 쭉쭉쭉 나간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실강하고 이제 같은 템포로 이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강이 보통 이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인강도 좀그 요새 이제 배속 많이 하시잖아요. 배속 뭐 이제 1.5배속에서 1.3배속 이렇게 이제 배속 많이 하시는데, 배속으로 들으면 이제 뭐 4시간짜리 강의를 뭐 3시간에 이제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실강하고 이제 같은 템포로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이게 그 인강은요, 듣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들었다고 해서 그 이제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고, 지금 시기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서로 이제 다시 반복을 해서, 그 만약에 기본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면, 이론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면 이제 기본서로 반복을 하셔도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이 기출 문제도 이제 같이 이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인강은 뭐 이제 기본서로 이제 그어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복습은 이제 기출 문제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병행을 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그 효율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습을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노파심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그이 이제 시험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됐고, 이제 한 5개월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5월이나 이제 내년 6월 정도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그것도 이제 길게 남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끊임없이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의 타이밍을 놓친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그 이제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친다고 그러면, 그거 그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절대 이 꾸준하게 이렇게 그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강이 이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공부 시간을 보통은 10시간 정도는 잡으시죠? 10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이제 그이 많이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이 많다고 해가지고 뭐다 집중을 할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시간 내외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시간을 한 이제 그 3, 4시간 정도 이제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루가 빠지잖아요. 하루가 빠지면은 10시간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0시간을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일주일을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만약에 하루 빠진 거를 내가 이제 메꾼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2시간씩 더 공부를 해야지 10시간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빠지는 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제 하루 빠진 날그 놓친 부분은 나중에 그이 뭐야 계속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하루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내 체력이 이제 허용이 되는 이제 정해진 이제 시간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이제 끝까지 이제 해내는 게이 공무원 수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우월한 전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그 사실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 일단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기본서도 그렇고 이제 기출 문제도 그렇고, 이게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그이 과목당 그 이제 뭐 기본서도 한뭐 1000페이지가 될 거고, 뭐 기출 문제도 1000페이지가 될 거고, 그래서 과목당 2000페이지가 될 거고, 그리고 다섯 과목을 합치게 되면 그게 또 10000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해야 될 분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그지? 엉덩이 무겁게 그렇게 전진을 하시면은 그 내년 이 4월 올해는 좋은 결과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